안녕하십니까. 스바 2001기도 2001 법문 자바 함경 113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9염리경에서 색수상행식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으로 관하는 것이 바르게 관하는 것이며 바르게 관하면 색수상행식을 실하게 해탈한다라고 했고요. 우리 불교의 궁극적 이상은 중생의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열 번째 제10 해탈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시야문 일시 불주사위 이국 기수급 고도관 이시 세존 고제 비구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색무상 무상즉고 고즉비하 비하자즉 비하소 여시관자 명진실관이라. 자, 색수상행식의 무상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 뭐 화엄경이 금강경이니 그냥 다 도통해 버린단 말이죠.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닌데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진실된 바른 관이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죠.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애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여시수 상 행식 무상 무상 즉고 고즉 비하 비하자 즉 비하소 여시관자 명진 실관이라. 이와 같이 수상 행식도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진실된 바른 관이라느니라. 세상에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에 빠지고 번뇌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은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제자 여시관자 어색 해탈 어수상 행식 해탈 아설시 등 해탈어생 노병사 우비 고뇌라.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관하면 그는 색에서 해탈하고 수상행식에서 해탈하나니 색수상행식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집착해서 나는 이러한 것을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해탈하였다 하느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시 제비 구문 불소설 환희봉행이라. 이때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자, 색수상행식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나가 아니고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라고 관하는 것이 바른 관이요. 이와 같이 관하면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래 가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항상 하는 일은 반드시 덧없이 되고 둘째는 부귀는 반드시 빈천하게 되고 셋째 만난이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넷째 건강하니도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오고 죽음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세상은 면목이 없고 돈은 형태가 없죠. 구름은 일고 사라지고 물은 흐르고 흐르는데 부질없는 이 한몸 부지랭이 괜한 욕심으로 한평생을 만들고 가꾸어도 결국 한줌의 재가 되어서 날릴터 괜스레 헛짓만 하고 바람되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스바이천일기도 이천일본문 자바함경 1135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